예전에 사실 파리쇼 할 때가 제일 긴장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좀 더 긴장됩니다. 네, 항상 긴장되네요. 이번에 그 LG 디스플레이랑 협업을 한 게 있어요. 네오 크래프트먼십이라고 해서 예전에 패션에서 항상 가져왔던 그런 전통적인 장인 정신을 강조하는 컬렉션이 있고 저희가 LGD 디스플레이와 통해서 정말 새로운 장인 정신을 얘기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주의 깊게 봐줬으면 좋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배우 민도희입니다. 네, 오랜만에 패션위크 나들이를 하게 돼가지고 너무 기대되고 설레는데요. 또 라이 이청청 디자이너님 제가 평소에 너무너무 좋아했던 분이신데 이렇게 초대받아서 너무 영광이고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옷도 디자이너님 옷인데 너무 예뻐서 너무 마음에 듭니다. 네, 오늘 쇼 재밌게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네. 외모 촥! 했어요? 네. 오케이. 둘, 셋.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는 트루디 이배현입니다. 부부입니다. 반갑습니다. 뭐 마음 내는 거죠? 아, 또 오늘 우리 이청청 디자인님 초대로 또 이렇게 영광스러운 패션쇼 초대받았는데요. 재밌게 보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버 대도서관이라고 합니다. 여기 디자이너인 청청이랑 친구라서 그 제가 올 때가 아닌데 잘 불려왔네요. 오늘 또 멋진 분들과 함께 멋진 쇼 보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라이 디자이너 이청청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서울 패션위크 피날레를 진행을 하면서 그동안 제가 했던 컬렉션들을 많이 뒤돌아봤어요. 뭐 뉴욕, 파리, 뭐 영국, 런던, 뭐 중국이라든지. 근데 역시 정말 서울에서 저는 패션위크를 할 때 가장 이렇게 에너지를 많이 받고 또 저를 보러 와주시는 많은 분들을 보면서 되게 행복했습니다. 서울 패션위크에 정말 많은 분들이 더 관심을 가져주셔서 앞으로 더욱 정말 많이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 주위에 있는 모든 사물에서 영감을 많이 받는데요. 특히나 이번 패션위크에서는 이제 LG 디스플레이 쪽의 연구원분들이 어떻게 보면 정말 장인 정신으로 만드시는 그 패널을 만드시는 모습을 보고 영감을 받았어요. 그거를 진짜 왜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한 땀 한 땀. 그렇게 그런 패널들 연결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 이게 정말 요즘 시대의 장인 정신이 아닌가 라는 영감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패션 쪽에서 여태까지 우리가 해왔던 그런 부분하고 결합을 하면 정말 멋있는 작업이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해서 이번 쇼를 기획했었습니다. 항상 저는 라인은 굉장히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는 걸 좋아하고 새로운 작업을 하는 걸 좋아해요. 근데 작년부터 저희가 LG 디스플레이와 함께 벌써 한 1년 반 정도 저희가 리서치도 하고 스터디도 하면서 이 프로젝트를 만들어 왔어요. 그래서 벌써 1년 반 그리고 앞으로의 행보가 사실 더 기대가 되는 그런 콜라보레이션입니다. 제가 지금 브랜드가 2013년부터 진행을 해왔어요. 하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힘듦이 있었었는데 새로 시작하는 저희 후배분들이라든지 새로운 사업 시작하는 저희 동종업계 분들께서도 희망을 잃지 마시고 계속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잘 지켜가시면서 꾸준히 작업을 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동화TV 제가 정말 사랑하는 채널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패션을 다루는 그런 채널이잖아요. 그래서 그 역사 동안 저도 많이 소개가 됐었고 항상 제가 동화TV를 보면서 저도 많은 영감을 받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채널 정말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앞으로 동화TV를 통해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